안녕하세요. 과학훈입니다. 요즘 하늘 정말로 아름답지 않나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구름 한 점 없는 파란색 하늘을 너무 좋아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늘이 왜 파란색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대체 왜 하늘이 파란색으로 보이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빛의 성질부터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물체를 볼 때 그 물체에서 반사된 빛이 우리 눈에 들어오는 과정,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한 의미에서 먼저 우리는 빛의 대표적인 성질 중에 하나인 빛의 산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 거예요. Light scattering. 빛의 산란이란 항상 공간 내에서 최단 시간을 따라 이동하려는 빛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 직진성을 가지고 있는 빛이 거친 표면이나 아주 작은 입자들에 의해 사방으로 흩뿌려지게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시공간이 휘어서 있지 않는 이상 빛은 본질적으로 앞으로만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빛이 만들어지고 있는 광원으로부터 방출될 때 애초부터 사방팔방 모든 방향으로 방출되지 않는 이상 우리는 그 빛의 줄기를 두 눈으로 절대 볼 수 없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레이저의 경우 빛이 한 방향으로만 방출되기 때문에 우리는 레이저가 지나가는 경로를 볼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직진성을 가지고 있는 레이저 빗줄기도 그 경로상에 어떠한 물질을 흩뿌리게 되면 그 물질의 표면 등을 통해 직진하던 빛이 사방팔방으로 흩뿌려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비로소 레이저가 진행하고 있는 경로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빛을 사방팔방으로 흩뿌리는 물체를 빛을 산란시키는 대상이라는 의미의 scatterer, 산란자라고 부르며 이 산란자는 앞선 실험에서처럼 물분자, 물체의 울퉁불퉁한 표면 또는 대기 중에 부유하고 있는 아주 작은 입자 등 우리 주변에서 아주 손쉽게 만나볼 수 있답니다. 이 산란자들이 빛을 사방팔방으로 산란시키게 되었을 경우에만, 산란된 빛의 일부분이 우리의 눈으로 들어오게 되었을 경우에만 우리는 물체, 풍경, 도시 등 일상 속에서의 수많은 대상을 볼 수 있는 것이랍니다. 늦은 밤 천문 별자리를 소개할 때 쓰는 녹색빛의 레이저의 경로를 볼 수 있는 이유 또한 대기 중에 존재하는 수많은 물분자 등의 산란자들이 레이저의 빛을 산란시키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재미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빛을 산란시키는 과정에서 물질은 구성성분에 따라 특정한 색깔 영역의 빛을 흡수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사과를 예로 들어볼까요? 먼저 빛이 사과의 표면에 도달하게 되면 놀랍게도 그 표면에서 파란색 계열의 빛과 녹색 계열의 빛들이 사과 속으로 흡수되게 되며 붉은색 계열의 빛들은 사방팔방으로 산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는 잘 익은 사과가 빨간색으로 보이는 것이며 이와 같이 색깔을 가지고 있는 모든 물체들은 앞선 과정에서처럼 특정한 색깔 영역의 빛을 흡수, 반사하기 때문에 각각 고유한 색깔들을 지닐 수 있는 것이랍니다. 결국 어떤 물체가 어느 특정한 색깔로 보인다는 것은 그 색깔의 영역 외에 다른 빛들은 흡수를 해서 그 빛의 영역만 반사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색깔로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해요. 여기 보시는 잎사귀를 보면 모든 식물들의 잎사귀는 전부 이렇게 녹색을 띠잖아요. 그 이유는 식물체 잎사귀 안 속에 들어있는 엽록소가, 즉 엽록체가 빨간색 파장의 영역과 파란색 파장의 영역에 있는 대부분의 빛들을 이렇게 엽록체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 흡수를 하기 때문에 빨간색 영역과 파란색 영역의 빛들이 흡수되어서 그 외에 있는 영역인 녹색 영역이 반사되어서 잎사귀를 이렇게 녹색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엽록체들이 빨간색 영역의 빛과 파란색 영역의 빛을 흡수해서 그걸 가지고 광합성한다는 것을 과학자들은 알아낼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호기성 세균이라고 하는 산소를 매우 좋아하는 세균 안에 들어있어요. 호기성 세균이랑 식물성 플랑크톤을 한 공간에 키우게 된 다음에 그 공간 속에 스펙트럼 형태의 빛을 쬐어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스펙트럼에 따라서 어느 특정한 파장에서는 광합성이 잘 일어나게 되고 어느 특정한 파장에서는 광합성이 잘 안 일어나게 돼서 광합성이 잘 일어나는 공간에 산소가 많이 만들어지게 되니까 그쪽으로 호기성 세균이 많이 몰리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빛의 파장에 따른 호기성 세균의 분포도를 보니까 파란색 계열과 빨간색 계열에서 호기성 세균이 매우 많이 증식한 걸 알 수 있었어요. 그 실험 결과를 통해서 과학자들은 엽록체가 빨간색 계열과 파란색 계열의 파장에서 가장 많이 광합성을 일으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를 통해서 빨간색 빛과 파란색 빛을 흡수를 한다는 걸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식물체의 잎사귀를 녹색으로 볼 수 있게 된 거죠. 신기하지 않나요? 그렇다면 이러한 물체들과 마찬가지로 하늘이 파란색으로 보이는 이유는 다른 색깔 영역의 빛은 흡수시키고 파란색 영역의 빛을 산란시키기 때문인 걸까요? 이에 대한 답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많은 자연철학자들이 대체 왜 하늘이 파란색으로 보일지에 대한 수많은 연구와 가설들을 제시해왔었죠. 그런데 이 현상에 대해서 가장 깔끔하고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설명체계가 등장하게 된 것은 비로소 1871년에 돼서야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설명체계를 만든 과학자가 바로 존 윌리엄 스트럿 레일리, 3대 레일리 남작경입니다. 레일리는 가시광선, 즉 빛이 가지고 있는 파장보다도 작은 매우 매우 작은 미립자는 빛을 산란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이론적으로 발견해내게 되는데요. 이러한 요인에 의해 빛이 산란되는 현상을 우리는 레일리 스캐터링, 레일리 산란이라고 부릅니다. 이 레일리 산란에 따르면 파장이 짧은 빛, 다시 말해 파란색 계열의 빛은 대기 중의 미립자들, 즉 대기 상층을 이루고 있는 입자들에 의해 사방팔방으로 산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때문에 태양으로부터 출발해 지구로 들어오는 빛은 대기층에 부딪히게 되면서 마치 레이저가 진행되는 길목에서 물분자가 레이저를 산란시키듯 태양빛의 파란색 영역을 사방팔방으로 산란시키게 되며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청명하고 푸른 하늘을 볼 수 있는 것이랍니다. 같은 이유로 대기가 없는 달 표면에서 바라본 하늘은 산란시킬 입자가 없기 때문에 어두컴컴한 우주를 그대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 레일리 산란에 따르면 사실은 왜 하늘은 파란색으로 보일까요? 가 아니라 왜 하늘은 남청색으로 보일까요? 가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왜냐면 레일리 산란에 따르면 아주 작은 입자는 파장이 짧으면 짧을수록, 즉 에너지가 높은 빛을 더 많이 산란시킨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스펙트럼에서 남청색 계열 쪽에 가까운 빛들이 하늘에서 많이 산란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을 파란색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바로 그러한 이유가 해질녘의 노을 하늘을 빨간색으로 보이게 만들어주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대기층이 두껍기 때문에 파란색의 빛이 이미 너무 많이 산란이 되어서 많이 산란된 파란색 빛들은 필터링이 되고 적게 산란된 빨간색 빛들이 우리 눈 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해질녘의 하늘은 빨간색의 노을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같은 이유로 지평선에서 뜨는 달과 정중앙에 뜨는 달에는 색깔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게 되는데요. 지평선 근처에 떠 있는 달은 그만큼 두꺼운 대기층을 뚫고 우리 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빨간색 계열로 보이는 것이고요. 이 달이 점점점 뜨면서 남쪽 하늘로 높아지면 높아지게 될수록 하얀색 영롱한 달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왜 구름은 흰색으로 보이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구름을 이루고 있는 물분자들은 생각보다 물분자들이 많이 뭉쳐있는, 즉 물분자 덩어리들로 이루어져 있는 물방울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러한 물방울은 모든 영역의 빛을 전부 다 산란시키기 때문에 태양에서 내려오는 빛을 전부 우리에게 산란시켜서 그 빛이 전부 다 우리 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즉 하얀색의 빛으로 보이게 만들어주도록 산란시키기 때문인 것이죠. 결국 어떠한 물체가 특정한 색깔을 가진 이유, 예를 들어서 사과가 빨간색으로 보이는 이유는 사과의 표면이 빨간색 빛을 산란시키기 때문에, 지금 보고 계신 제 옷이 남청색으로 보이는 이유는 제 옷 표면에서 남청색 빛이 산란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들은 산란되지 않은 빛은 우리의 눈으로 직접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볼 수가 없어요. 앞에서 말했던 레이저의 경우에서처럼 말이에요. 레이저 빛을 쏜다 할지라도 이 레이저 빛이 이동하는 길목에 이 빛을 산란시킬 수 있는 물체가 전혀 없다면 우리는 레이저의 빛을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정리해 볼 수도 있겠네요. 인간은 세상을 인지할 때 산란된 빛을 통해서 인지하는 동물이다. 과학후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과학후기를 사랑해주시고 시청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들과 시청자분들 정말로 감사드리며, 이번 영상도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지난 쿠키 영상에서 살짝 언급드렸던 것처럼 사실 이번 영상은 이벤트성 영상이에요. 과학쿠키 채널이 가장 먼저 업로딩한 주제가 바로 하늘은
왜 파란색으로 보이는가에 관한 주제였거든요.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사랑 덕분에 드디어 과학국 채널도 채널 개설 1년 만에 10만이라는 구독자를 달성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 덕분이에요. 정말로 너무 감사드려요.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어렸을 때부터 꿈꿔왔던 과학을 대중화하는 과학 커뮤니케이터로서의 일을 할 수 있게 된 거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 영상 또한 제 채널의 알람 소리를 듣고 찾아주신 우리 모든 구독자 여러분들 덕분에 여러분들의 후원을 통해서 제작될 수 있었어요. 과학후기는 지적 호기심에 목마른 구독자 여러분들의 시청과 후원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제 채널과 함께 지적 호기심을 성장시키고 싶은 모든 과학적 호기심을 가진 분들께서는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과학후기와 함께 해주세요. 자, 이번 에피소드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을 쿠키처럼. 뉴턴의 희대의 역작이라고 불릴 수 있을 만한 이 엄청난 발견, 프린키피아를 통해서 발견해낸 이 만유인력의 법칙은 많은 것들을 설명해 줄 수 있었고 인간의 사고의 폭을 확장할 수 있는 아주 커다란 계기를 제공해 주었어요. 만유인력의 발견 덕분에 우리는 행성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아주 상세하게 수학적으로 기술할 수 있게 되었고요. 덕분에 발견되지 않은 천체까지 예측할 수 있는 그러한 일도 일어날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이 수학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다른 분야로 확장, 즉 전기하게 적용해서 쿨롱의 법칙을 만들어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뉴턴의 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이용하면 아마 모든 것들을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감도 가질 수 있게 되었죠.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끝날 줄 알았던 힘에 관한 연구, 역학에 관한 연구가 수많은 새로운 과학자들에 의해서 좀 더 멋진 수학적인 값으로 탄생을 하게 됐어요. 그 탄생의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에너지의 발견. 그동안에 우리가 설명하지 못했던 운동을 일으키는 원인에 대한 발견으로부터 출발하게 되죠.